소감 전해드립니다. 선생님 보통 4월 9일 화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네. 자, KBS 봄 개편을 맞아서 많은 것들이 변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저희가 그래서 또 새로운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코너입니까? 아, 요즘 천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참 버스도 못 타잖아요. 그렇죠. 요즘 거의 뭐 과자 한 봉지 사려고 그래도 그렇고 아이스크림 하나도 1,000원이 넘기 때문에 손이 쉽게 가지 않는데요. 단돈 1,000원이면 뭐 공연을 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옷을 살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눈이 번쩍 뜨이는 순도 99.9의 알짜 정보. 네, 우승차게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만약에 고구마, 정수기, 노숙자 여러분의 이름이 만약에 이렇다면 어떤 이름이에요? 느낌이실 것 같으신가요? 이름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것이 궁금하다 해서 살펴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죽어서도 남는 게 이름이잖아요. 이름으로 인해서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이름 때문에 웃고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얇은 저 중간이 됐어요. 저의 코 이름이 바꿔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름에 대한 모든 것. 그것이 궁금하다 해서 취재했습니다. 모두가 하나씩은 갖고 있는 이름. 아, 이게 그 종류와 이름이 뜻 또한 다양합니다. 오, 하지만 우리는? 어딜 가나 주목받는 와, 이름은 따로 있기 마련. 안녕하세요. 특별한 이름을 가졌다는 주인공을 찾아갔습니다. 이름이 되게 기신 분들이 계시다고. 네, 우리 딸하고 우리 식구들이 다 그래요. 아, 오~ 그 어머니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강뜰의 세범캐리입니다. 강뜰의 세범. 남편의 권유에 따라 예쁜 한글 이름으로 개명했다는 부부. 놀랍게도 아들과 딸의 이름은 무려 10자가 넘는 긴 이름이었는데요. 하름 한가 하. 자식들 부를 때 네. 이름을 끝까지 다 불러요? 그냥 아무 쪽이나 불러요. 어른아 할 때도 있고 빗소리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좋네요. 언니 아니면 가하 이렇게 불러요. 이런 이름을 지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버님이 이름을 이렇게 길게 지신 거예요? 예쁘게 지었지. 아 예쁘게. 그리고 예쁘게. 김헛골님. 대만대학교 다녔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김창수면 진창수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교수님이 항의했죠. 제 이름 아닌데요? 그러니까는 한문을 쓰는 놈이 뭘 발음 맞냐. 이거 중국 글자 하면 중국 발음이 바른 발음이지. 너들 발음은 그러니까 틀린 발음이다. 바른 발음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유학 시절의 서름으로 아이들에게 한글 이름을 지어줬다는 남편. 좋은 의미의 우리말을 모아 긴 이름을 완성했습니다. 의미가 참 좋아요. 나도 처음에는 야 이거 좀 찝찝해가지고 집사람한테 얘기를 안 해줬어. 이름 짓고 몰래 호주에게 올리고 그러고 나는 유치원인 거니 갈 때 큰일 나셨는데 고속을 딱 꺾고 앉아보니까 예 그렇게 올라가고 있어. 나는 아유, 설마 이름을 이렇게 올리겠어 이렇게 했는데 이름을 그때 딱 알았어요. 톡톡 튀는 이름은 아이들의 작은 물건 하나까지도 네. 특별하게 만든다는데요. 어머, 도장이 도장을 저렇게 복합했죠. 작은 도장에 빼곡하게 새겨진 딸의 이름입니다. 다 이름이에요. 네. 저게 어린 시절 손때 묻은 물건부터 교복의 수노인 아들의 긴 한글 이름이 그저 신기하죠. 정말 특이하다. 무슨 이름이 특이하니까 좀 손도 없고 좀 올바르고 하고 자기네들도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이 이름에 대한 누를 안 깨치기 위해서 그렇죠. 열심히 사는구나. 군대 가면 좀 힘들겠죠. 이름값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자신의 이름에 모두 만족하기는 힘든 법. 아. 개명을 위해 법원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개명, 특히 이거 2005년 이후 개명 허가 요건이 완화되면서 신청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 신청은 예수님들의 이유가 뭔가요? 이유. 아, 이상한 이름 많잖아요. 내 이름이 예를 들어서 숙자입니다. 아, 숙자예요. 근데 뭐 되는 일이 없습니다. 성은 노시고요. 노숙자입니다. 정말 이쁜 이름을 하고서 또 정말 앞으로 잘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정말 잘 되겠죠. 놀림 받으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실제로 개명을 신청한 명단을 살펴보면 부정적인 단어를 떠올리는 이름이 많았는데요. 강도야 씨. 학창 시절 이름 때문에 힘들었다는 20대 남성.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강도년입니다. 남자분이. 자칫 오해하기 쉬운 그의 이름은 바로 강도년이었습니다. 동현 씨. 어렸을 때 놀림 많이 받았었죠. 별명은.